김상희 차관께 직접 묻겠습니다. 엑스파일에는 차관도 삼성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명절 때마다 받는 기본 떡까지 이외에 홍석현이 따로 500만 원을 전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거 받았는지 여기서 한번 밝혀주시죠. 저의 이름을 거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저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가 세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의 손자가 김두희 전 법무부 장관이시고 두 번째 할아버지의 손자가 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 할아버지의 외손자가 홍석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물은 것이고 집안 사정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몰랐다 몰라도 제가 법사위원이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 일을 안 이상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알고서도 알려드리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뭐 공개하게 됐습니다. 97년 당시 삼성 측이 떡값 전달을 논의했던 X파일에 등장하는 검찰 내 인사는 모두 7명. 대부분 당시 검찰 내 요직에 포진해 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현직엔 두 사람이 남아있는데 김상희 법무부 차관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친동생인 홍석조 광주고검장입니다. 김상희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답하던 중 법무부 차관직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사직한 이유가 저의 무슨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홍석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저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저로서는 지극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 X파일의 내용처럼 떡값을 받은 적은 없지만 다만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공직을 떠나겠다는 현직 법무부 차관. 차관님 노회찬 의원의 법적 대응하실 건가요? 현재 X파일 내용 공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기소하려면 하라 이런 신경을 봐요. 노회찬 의원은 국민들이 알 필요 없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스스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X파일의 핵심 삼성 측에서는 대다수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사과문을 내놓은 후 묵묵부담입니다. 의혹의 핵심에 대한 해명 없이 삼성은 불법 도청 보도 사태를 임직원 명의로 사과했습니다. 불법 도청 파일 보도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예, 여보세요. 예, 삼성 홍보팀이죠. 제작진은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실명 공개에 대해 삼성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사실이 아닌 것을 방송함으로 인터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대답만 해왔습니다. 한 시사주간지 기자는 연초에 X파일 대응책과 관련하여 삼성 측 인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삼성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문제는 불법 도청이라는 게 핵심이다. 불법 도청임을 확실히 하고 두 번째로는 MBC를 고립시키겠다. MBC와 1대1로 싸움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른 언론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소송으로 이제 일단 누른 다음에 광고로 하면 삼성과 등지고 갈 수 있는 매체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겠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이른바 삼성 X파일이 모습을 드러낸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검은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직접 돈 심부름을 한 정황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검찰은 불법 도청에 대한 수사는 강도 높게 하면서도 막상 X파일 내용에 대한 수사는 거의 외면했습니다. 검찰이 삼성에 대해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X파일은 삼성이 검찰의 유력자들을 관리해온 정황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X파일 내용에 나타난 삼성과 뜻값과 검찰의 관계, 과연 어느 정도 사실일까요? 이 X파일에 보면 말이죠. 홍석현, 제가 존칭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고 추석에는 뭐 좀 인사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학수가 할 만한 데는 해야죠. 다시 홍이
검찰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X파일은 지난 1997년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도청된 내용 중 일부라고 합니다.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이 만나 나눈 대화입니다. 검찰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K1들도.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있었을까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처럼 많이 있었겠다. 나 사기는 뭐 했어. 또 굉장히 중요한 편에서도 많이 했을까. 아마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총장은 한둘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천 정도. 김상희는 거기에 들어있으면 500 정도 주시면은 같이 만나거든요. 녹취록에 따르면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회장은 각자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서로 점검하며 중복되는지를 확인하는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홍석현 회장이 검사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진은 삼성으로부터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당사자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떡값에 관한 진실의 일부가 X파일 속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바로 이 부분.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엔 이미 작년엔 3천만 원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녹취록엔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과 홍석조 고검장이 검찰 내 역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조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 회장께서 이건희 회장이죠. 회장께서 전에 지시한 것이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친동생이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처남인 홍석조 광주고검장. 녹취록엔 홍 고검장을 통해 주니어들에게 돈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니어란 평검사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홍석조 고검장을 향한 의혹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서관을 통해 떡값 수수를 부인했고 고검장 직무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명이 공개된 후 여론은 삼성의 검찰 관리를 일부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몇 천만 원까지 거론된 만큼 떡값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떡값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액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회사 사건이 들어왔을 때 어찌하나 그럼. 지난 1995년 이후 삼성은 검찰에 특별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노 비자금 수사 당시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이 검찰에 직접 출두했었습니다. 가장 그게 너무 많았던 부분은 총수가 출석 안 하게 안 나오려고 말했죠. 누구 대신에 보내겠다. 뭐. 다 소통하지 갔었잖아요. 아, 이건희 씨가 불평해져가지고 불평을 왜 낸지. 왜 내가 내만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기사 기능에 대한 지장을 했으니까 뭐 아기는 뭐라도 보셔서 다 설득이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뭐 이건희 뭐 거고 뭐 그래요. 전혀 나아가는 통해서 뭐 그래요. 다친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
당시 이건희 회장 본인과 삼성 임원들은 총수의 검찰 출두와 기소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삼성이 검찰의 특별한 인맥을 형성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치권에 다 해결했을 거라고. 네? 정치권에서. 대통령한테 몇백억씩 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대통령한테 몇백억만 주면 기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거야. 검찰. 그런데 검찰한테 뭐 돈 떡값이고 뭐 뭐 돈 줄 일이 생기나. 그런데 정치권은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검찰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니까 검찰도 인맥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생겼을 거라고. 엑스파일 녹취록엔 명절뿐 아니라 연말에도 검찰에 인사를 하자는 대화가 나옵니다.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검찰 관리를 시도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최근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던 검찰 내부에서도 역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몇 천만 원이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예. 그런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만 그게 일반적으로 저는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하며 각종 범죄와 싸워야 하는 대부분의 일선 검사들에게는 떡값 공방은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6시간 중에는 계속 민원인들하고 피자들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검사한테 결정문을 써야 되고 되는데 결국 야근도 이어지는 거죠. 그쪽까지 신경이 갈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날마다 구속사건 오고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검사를 신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유리알 속에 유리병 속에 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고향 선배도 맞아, 학교 선배도 맞아. 뭐 내 자신도 솔직히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 뭐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뭐 나로서는 깨끗이 옷을 벗어야지. 항상 그런 자세로. 이러한 대부분의 검사들과는 달리 검찰청 안팎에선 검사 사회의 접대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늦게 왔습니다. 점심 자리에. 왜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만남의 광장에 그 모 영감인데 모 영감 그 모 간부 검사 휴가 간다고 해서 만남의 광장에서 휴가비 주고 왔다. 기다리느라고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엔 일부 검사들이 기업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는다는 소문이 검찰청 안팎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끼리 오는 거는 모임 같은 거 외에는 없어요. 다 끼고 뭐 지네들 그 경기 모임, 골프 모임 외에는 검사 판사들이 다 끼고 오지. 지네들 끼는 않아요. 다 기업인들하고 50% 이상은 접대. 어떤 식으로 접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접대요. 현직 검사에게 떡값을 전달하는 이들 중엔 검찰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검사 선배라는 인간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젊은 검사들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전화를 모시는 게스트를 들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온다 그럴 때는 바로 지금 현직 인사권의 행사 하던 사람보다 더 선배거든. 이런 나쁜 놈이다. 에이 이런 나쁜 놈이다. 지금 피했다고요. 아 가서 자기 험담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선배는 그 돈이 어디서 나요? 그 선배가 국회의원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검사 사회의 일부 접대 문화가 뿌리 뽑히지 않은 상황. 노회찬 의원은 삼성의 떡값 제공은 최근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면 바로 그 96년도에는 얼마 줬다는 총액까지 나와 있고 97년도는 얼마 주겠다는 계획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97년 대선 때문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해마다 줬다는 것이고 어쩌면 작년까지 또 줬을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만한 내용이란 말이죠.
지금도 검찰청 안팎에선 삼성과 일부 검사의 특별한 관계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그룹에서 누구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다. 뒤를 누가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고 있고. 뭐 거의 공공연하게 법조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예 삼성으로부터 뭐 떡값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느냐 이게 어떤 뭐 능력이 있는 법조인으로 평가가 되는 정도까지 된 상황이니까 그 이상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 삼성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느냐가 그 검사의 능력을 말해준다. 이게 참 묵묵히 수사에 전념하는 대다수 검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말일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삼성으로 간 검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물론입니다. 삼성 측에 스카우트되어 간 검사 중에는 유독 특수부 출신 검사가 많은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2000년 이후에 11명의 검사가 삼성에 영입되었습니다. 그중에 무려 5명이 특수부 출신 검사들입니다. 이 중에는 서울지검 특수부를 지휘하던, 바로 퇴직 1년 전까지 지휘하던 부장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바로 특수부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삼성 영입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해서 무슨 준법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그렇게 변명하던데 준법 경영을 하고 싶으면 저 시골지청에 있는 검사 판사들 데려다 쓰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그 사람들은 그런 좋은 기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왜 중수부, 특수부에 있는 요직에 있던 사람을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가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기업에 대한 내사 정보 활동을 해왔고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직무를 팔아먹는 짓이지 뭐예요. 네, 참 따가운 비판인데 전성환 PD. 그런데 이제 삼성이 검찰을 관리하려고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삼성이 얻은 것은 뭡니까? 예, 삼성 앞에서는 작아지는 검찰, 그것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상그룹의 임창욱 회장에 대한 수사는 그 대표적인 경우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가 오늘 단행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수와 서열을 무너뜨려서 검찰의 꽃이라는 참여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찰 내 4대 요직의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된 홍석조 검사. 지금부터 그의 자리가 하필 검찰국장이었다는 점에서 구설이 뒤따랐습니다. 사면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그 검찰의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검사들한테 자리를 주고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4대 요직 중에도 하나죠. 그때 삼성이 그 굉장히 민감한,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정권이나 그 검찰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2003년 초 검찰에는 삼성그룹과 관련된 몇몇 사건들이 고소고발돼 있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심장부를 강타할 수도 있는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발행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경제계를 발칵 뒤집은 SK 부당 내부 거래 등에 관한 수사가 삼성 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예측도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임창욱 전 회장 사건도 걸려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임 전 회장이 이 72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창욱 전 회장은 회사 돈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상 임 전 회장의 딸과 삼성 후계자 이재용 씨가 결혼함으로써 대상과 삼성 가문은 연결됩니다. 신랑 신부가 다 그렇게 겸손하고 임창욱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배경에 삼성의 힘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인천지검 1차 수사팀. 하지만 임창욱 전 회장은 도피합니다. 그는 홍석조 검사가 검찰국장에 임명되고 인천지검의 2차 수사팀이 부임한 직후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수사팀은 임창욱 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홍석조 국장이 신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이틀 전의 일이었습니다.
홍석조 지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새로운 수사팀이 부임했고 전격적으로 대상그룹을 압수수색하는 등 2개월 만에 횡령액 140여억 원을 더 찾아내 임 전 회장을 구속합니다. 최재천 의원은 임 전 회장 수사와 관련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구속 의견을 냈던 검사들은 한마디로 나가리 되는 거고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고 지도부의 의견에 순치했던 사람들은 영전돼 갑니다. 인천지검이 임창욱 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검찰의 삼성 과주기 수사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임창욱 전 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수사팀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임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검찰 내 감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절제와 자체 감찰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원회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릴 당시에 인천지검 지휘부는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과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인천지검의 1차 수사팀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부의 부당한 그 지시나 간섭에 의해서 이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 이를 갖다가 그 이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그 이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법무부 감찰팀에서 다시 검토에 착수했고 지난주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팀은 수사팀에 대해 사실상 인사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안 해. 자료가 없어. 이거 캐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로 판단을 볼 때는 분명히 이건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또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사하고 당시의 수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 수사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어야죠.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명백히 임창욱에 대한 횡령의 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결정적인 물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씩이나 늦춰지면서 결국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 사건을 처리한 당의 검사들이 매우 심각하게 검사의 법안이 망가겠다 하는 점은 그런 중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43명의 법학 교수들이 특정 그룹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성그룹 후계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이재용 씨 등이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헐값에 매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사검사가 7번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 사건이 벌써 2003년 말에 기소가 됐으니까 현재까지도 공판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 고발한 지 3년 6개월 만에 7번째 수사팀이 에버랜드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용 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겼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모 검사는 취재진에게 검사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수사였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검의 태도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대검에서 재검토팀을 꾸려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는 수사 지휘부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에 여러 개의 수사팀은 기소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올렸는데 지금 지금 단계에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볼 수도 없는 거죠. 지금 단계에 수사를 맡은 검사는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올린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럼 정말이냐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래서 아마 그 당시 과장 한 명, 연구관 한 명으로 검토팀을 만들어서 기록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보관은 기소 의견이 대검에서 재검토되는 예는 4, 5년에 한 번 있는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수부 검사로 어차피 결재 올릴 때 기록까지 다 올리니까 기록을 보고 나더니 검사장이 이거 지금 요 부분은 좀 수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충고할 수 있죠, 검사장이. 수사를 조금 더 좀 더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닌 제3자가 네 기록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이건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삼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엔 대부분 구설이 뒤따랐습니다. 제작진은 삼성이 검찰에 고소 고발되는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들의 결과를 검색해봤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외화 밀반출 무혐의 처리. 이 회장이 출국 시에 한화가 든 가방과 여행 가방을 혼동해서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사를 종결. 삼성중공업 1,800억 불법 대출 1,000만 원의 약식 기소. 삼성중공업이 삼성신용카드에 가짜 매출 전표를 제출 16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져 삼성신용카드와 당시 법인 영업부장 모 씨가 각각 벌금 1,000만 원씩의 약식 기소되었다. 삼성카드 정식 재판 회부. 재판부는 삼성신용카드가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죄질에 비춰 벌금 1,0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며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형을 선고하도록 결정. 당시 담당 판사는 불법 대출 금액 등으로 볼 때 약식 기소가 아닌 대표이사가 법정에 서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삼성그룹과 관련해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참여연대. 그러나 그 수사 혹은 재판 결과는 참여연대 백전 99패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결과가 보여주듯 삼성이 검찰에서조차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건은 저희가 한 건도 기소가 된 적이 없어요. 기소 예,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고 일단 삼성 관련 수사들은 대부분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된 일이 없습니다. 일단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상대방에는 수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또 당사자 간의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본의 아니게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더군다나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서 당사자 간의 임의의 진술만으로 어떻게 진실을 밝혀내겠습니까? 자기는? 검찰은 참여연대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등성 사건 수사도 했었거든요. 최동욱 검사가. 많은 삼성 사건이 왜 무혐의를 받느냐 하면은 참여연대에서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공적자금 수사반 이런 데서 금융이나 기업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수사 고발팀에서 고발해오면 다 처벌합니다. 국세청에서 고발하면 처벌하지요. 왜 안 해요? 근데 참여연대가 고발했다는 뜻은 뭡니까? 신문 난 거 보고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 무혐의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던 지난 대선 자금 수사에서도 검찰의 삼성 봐주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4대 그룹 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준 기업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것을 우려하여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직접 내게 되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 당시 검찰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지 않은 것은 지금도 법조계 안팎의 논란거리입니다. 당시 이학수 구조조정 본부장만이 소환되었습니다. 이학수 본부장은 삼성이 정치권에 건넨 380여억 원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이며 이건희 회장 모르게 자신이 집행한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이건희 회장 소환해서 아무런 얻을 상황이 아니었죠. 이학수 비서실장이 이거는 이 정도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다. 이건희 회장 와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게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카메라에 보이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라는 취지로 들려요. 그런 거야말로 정말로 검찰이 파퓰리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특수수사통인 한 전직 고위검사조차 당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벌을 정수를 잡으러 해야지 왜 이렇게 그 뭐 사장들이 들었냐 그런 별로 좋지 않더라고. 아니 돈을 갖다가 300억 500억씩 뭐 150억 300억 이렇게 주는데 정수한테 보고 달라고 그러면 그 밑에 사장이 했다는 데 사장이 들어가 버리고 말이야.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내가 했으면 그걸 잡아놨다. 잡아 넣으려고 그러면 그걸 잡아놓고
안 잡아들어 안 잡아도 되겠지. 밑에 사람 잡아도 안 되지. 정말 그건 우리 형편이 안 맞지. 이른바 삼성 X파일엔 지난 97년 당시 삼성이 정권을 등에업고 기아자동차 인수를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기아 인수 로비 의혹이 X파일로 드러나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서는 현재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내 얘기가 맞았구나, 우리 얘기가 맞았구나, 우리 조합원들의 얘기가 맞았구나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생겼고, IMF 환란이 주범으로 전락해 수위 차림으로 청문회에 서야 했던 김선홍 전 기아 회장. 그는 1999년 청문회에서 삼성의 기아 인수 로비 의혹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1997년 자금난을 겪고 있던 기아 자동차에 직격탄을 날리게 된 것이 바로 삼성의 보고서 유출 파문이었습니다. 신수종 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라는 이름의 문건을 작성한 곳은 삼성 비서실과 기획 홍보팀이었습니다. 기아의 독자적인 경영이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내부 문건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하였지만 기아에겐 치명타였습니다. 당시 기아 자동차는 삼성 보고서 유출 파문에 대해 삼성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음해성 루머 단속반까지 만들어놓고 있는 차제, 음해성 루머로 다른 기업을 골탕 먹이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은 내사 한 달여 만에 삼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삼성 자동차 측은 기아 등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 보고서 유출 사건을 내사한 수사팀 지휘 라인에 삼성의 떡값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성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공정한 것이었더라도 새삼스럽게 의심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직접 그냥 구속하고 막 징역을 보내는 그런 검사들이 이 도덕성과 어떤 청렴성이 그 결여돼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기본적으로 납득을 못하는 거죠. 아, 축구 심판이 자기가 축구 선수로 뛸 때 막 그냥 반칙이나 한 그런 사람이 심판을 본다 그러면 그 인정을 하겠습니까?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 그 2002년 대선 자금 수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삼성이 385억 원의 불법 자금을 뿌렸는데 이건희 회장은 검찰청사에 불려가지도 않았죠? 네, 당시 돈을 전달한 이학수 부회장은 385억 원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의 돈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전달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회장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X파일을 보면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는 것까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당시 대선 자금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일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은 삼성에 대해 정정당당한 검찰을 기대했지만 SK그룹처럼 다른 대기업은 철저히 수사하면서도 삼성만은 비껴갔습니다. 2003년 검찰의 SK 수사는 기존의 기업 수사와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함으로써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다량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SK의 부당 내부 거래, 분식 회계 등의 혐의는 국내 어떤 기업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었습니다. SK 수사가 종반으로 치닫던 무렵 법학 교수들이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의 변칙적인 대물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SK의 불법적 세습 관행에 대하여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SK뿐만 아니라 LG, 한화, 두산, 동부 등 여타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탈법적 관행의 모태는 삼성입니다. 삼성은 SK보다 더욱더 치밀한 조직적 범죄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SK 수사 착수 직후부터 검찰청 안팎에선 삼성 등의 다른 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수사팀도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검찰에서 한번은 손을 봐야 되긴 하는데. 삼성 문제요?
삼성 포함해 갖고 재벌의 문제, 그 부의 그 변칙적인 그 대물림, 세습 문제에 대해서 그쪽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준비하는 그 자료들을 눈으로 확인했었고. 2003년 3월 11일 검찰은 SK의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혐의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경제사와 검찰사의 길이 남을 수사였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이 지배 구조나 투명성에 있어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 도덕적 암에 걸려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를 묵과한다는 것은 검찰다운 자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SK 수사 발표 당일 임명된 서울지검장은 국가 경제를 감안한 수사를 강조합니다. 적어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모든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가벌전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기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도 검찰 수뇌부의 나라 경제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참 큰 좌절감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그 검찰 수뇌부에서는 SK 수사 발표 이후에 그 현 국내외적인 그런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유보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기업 관련 비리 등 경제 관련 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도 가급적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난 대선 자금 수사도 경제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기업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투자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이 사건 수사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고. 한 현직 검사는 대기업 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기업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그만둬야 된다.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흔히 그 무식하게 그냥 이거 하다가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그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또 입장을 갖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진짜 압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동안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하늘 입장을 놓고도 그런 건지 그걸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검찰의 나라 경제 걱정은 대기업 수사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등장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해서 안 되고, 경제가 좋을 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경제가 어쨌든 간에 재벌 수사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논리에 따르면.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검사고 검사로서 길이 남는 사람은 그냥 수사 논리에만 철저한 사람. 무슨 경제가 어떻고 무슨 저 정치가 어떻고 노사가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그때는 상당히 사력 있고 제법적 그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아는 사람 같이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저 오히려 검찰 발전에 오히려 늘 장애가 됐어요. 검찰 지휘부의 수사 속도 조절론에 의해 다른 재벌로까지는 확장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는 SK 수사. SK는 총수의 구속이라는 충격파를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SK 수사 당시 해외 투자자들은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1995년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뇌물 비리 사건으로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걸려들었었는데, 그때 송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고 시장과 법질서를 제대로 잡았더라면은 재벌 총수들이 돈을 함부로 빼돌리고 회계를 분식을 하고 함부로 사업을 벌리는 이런 일이 없어져서 IM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SK 수사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뭐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 사실 이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 경제가 원칙대로 돼 갈수록
중소기업이라든지 시장에서 이 힘이 약한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것이고 또 거래의 상대방들도 훨씬 더 안전해지는 것이고 주주들도 훨씬 더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왜 자꾸 경제에 악영향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정속도 조절론을 내놓았습니다. SK 수사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재벌 그 그룹에 대한 어떤 수사가 어떤 잘못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어떤 경제에 그 주름살을 끼치는 작용을 하게 될까 그런 거 저희도 함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어떤 재벌 그룹들에까지 전부 순차적으로 그 계속되어 나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라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저희가 경계를 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 변화는 삼성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삼성과 특별한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정책들, 예컨대 2만 달러론이라든지 강소국론 같은 것이 현 정부의 슬로건으로까지 제시된 측면을 볼 때 이데올로기 보급을 삼성이 현 정부에 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SK 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 삼성의 한 임원이 참여정부 재벌 정책을 공개 지지했으며 주 5일째 근무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것도 참여정부에 주는 선물이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분들 중에서도 이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이제 참여정부로서는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정책적 협조, 특히 이제 경제정책에서의 협조를 대단히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삼성이 어떤 이제 사례를 보여주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다른 어떤 경제 분야, 특히 이제 여타 재벌들에게도 하나의 이제 모범 케이스로 이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정부로서는 출범 초기로부터 어떤 삼성의 어떤 정책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속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 X파일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엑스파일 내용의 진실을 가릴 열쇠는 삼성그룹의 총수가 쥐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검찰 내에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지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엑스파일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도청 문제야말로 소위 그 권력의 불법에 대한 불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모두들. 그러므로 나는 도청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그런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업에 대한 수사를 해들어가는 게 지금 제일 곤란한 상황에서 도청의 문제가 인권 침해가 얼마나 큰 거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발언 한 마디가 나오면. 그 검찰이 스스로를 좀 회피해나갈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거죠. 대다수의 언론은 삼성 X파일 보도의 대부분을 불법 도청 부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X파일 내용에서 드러난 국민 피해에 대해서 누구도 해명과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X파일에 담긴 내용은 수사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정치 권력과 재벌의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 검찰 권력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껏 서로 촘촘하게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국민들 몰래 각종 비리들을 통해서 특혜를 누려오고 또 특혜를 제공하고 그 혐의 사실이 그 엑스파일 내에 담겨 있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은 알고 싶고 또 알 권리가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엑스파일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려야 합니다. 삼성 엑스파일 내용의 모든 의혹, 그 정점에 삼성의 총수 이건희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선 이번 사태를 이건희 게이트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는 종소와 기업은 서로 분별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소가 저지른 비리를 바로잡아야 기업의 이미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참에 삼성 종소와 가신의 비리를 검찰과 법원이 엄정하게 처리해주고 종소와 가신은 스스로 거듭나서 과오를 인정하고 빼돌린 부분들이 있으면은 원상회복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즐거운 그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기업 삼성의 총수가 왜 국민 대다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인지 그 답은 X파일에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로비스트가 검찰과 경찰 그리고 MBC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다시 한번 국민의 비판에 직면했고, MBC 역시 입으로만 정의를 외칠 뿐 썩은 권력과 무엇이 다르냐는 아픈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부의 상처를 수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권력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떡값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X파일로 드러난 거악의 실체를 파헤치는 검찰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는 검찰을 기대하면서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